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 회전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는 커브 턴과 스윙 턴, 그리고 마지막인 포인트 턴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턴을 할때 바퀴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커브 턴은 자동차가 커브길을 통과하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커브 턴은 두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한쪽 바퀴가 다른 바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파워로 움직이게 하는 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표가 지금 큰 곳이 파워가 강한 쪽이고 화살표가 작은 쪽이 파워가 약한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예시 프로그램을 보시면 조향 모드로 했을 때는 지금처럼 조향 값을 마이너스 49에서부터 49까지가 있습니다. 조향 값을 0으로 했을 때는 로봇이 직진을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쪽으로 값이 입력되거나 마이너스 쪽으로 값이 입력되면 이 화살표 방향대로 로봇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조향 모드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시가 되고요. 그리고 탱크 모드로 했을 때는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의 파워를 각각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가 0이 아닌 숫자를 넣으면 커브 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이 프로그램 화면에서 먼저 조향 모드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이 조향 값을 예시에 나와 있던 것처럼 25로 했을 때는 로봇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가 같은 방향으로 돌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모터가 왼쪽에 있는 파워에 비해서 약하게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향 값을 마이너스 25로 했을 경우에는 네, 아까는 오른쪽으로 회전했지만 지금은 화살표 방향대로 왼쪽으로 커브 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 턴에 있는 이 조향 값을 아까는 25로 했었고, 이번에는 15로 할 경우에는 아까보다 더큰 원을 그릴 수 있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인 턴인 스윙 턴이 있습니다. 이 스윙 턴은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스윙하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스윙 턴은 한쪽 바퀴가 원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한쪽 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쪽 바퀴가 원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한쪽에 있는 화살표 방향대로 로봇이 방향으로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시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면, 조향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과 5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턴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50으로 했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탱크 모드로 보시면은 한쪽 바퀴가 원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워는 0이 되어야 한쪽 바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예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리면 조향 값을 50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오른쪽 바퀴가 원의 중심으로 왼쪽 바퀴가 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50으로 조향 값을 주시고 하실 경우에는 이번엔 반대인 왼쪽이 원의 중심이 되고 왼쪽으로 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은 앞쪽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워의 값을 마이너스 50으로 할 경우에는 중심으로 잡는 바퀴는 똑같지만 방향이 뒤쪽으로 해서 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파워는 마이너스지만 조향 값을 50으로 했을 경우에는 왼쪽이 뒤로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 포인트 턴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 턴은 두 바퀴의 중심에 점을 그리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턴은 두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한쪽 바퀴는 앞으로 가고 한쪽 바퀴는 뒤로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은 조향 모드로 했을 때는 51부터 10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51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탱크 모드로 할 경우에는 파워 값이 왼쪽에 있는 파워가 50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50,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워가 마이너스 50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파워가 50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예시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면, 우선 조향 블록에서 조향 값을 100으로 하시고 이것을 이제 실행해 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바퀴는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바퀴는 뒤로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빨라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파워를 낮추고 이제 보여드리면, 네,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는 바퀴가 뒤로 도는 것을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00으로 할 경우에는 이번에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향값을 아까 51부터 100으로 했는데요. 이제 이 조향값을 50에 가까워지는 숫자, 그러니까 한 75 정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스윙턴과 매우 유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데, 약간 중심이 두 바퀴의 가운데였지만 지금은 한쪽 바퀴가 좀 더 약하게 돌기 때문에 약한 바퀴 쪽으로 원의 중심이 이동을 해서 터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좀 더 낮추게 되게 되면 스윙턴 쪽에 있던 턴처럼 좀 더 한쪽에 있는 바퀴로 점점점 원의 축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턴의 종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턴의 세 종류에 대해 설명드린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